누구? 저 집에 살는데요. 엄마 갖다 드리래요. 그래? 어머나 맛있겠다. 엄마한테 잘 먹겠다고 말씀드려. 응, 네. 아이, 고마워. 아유 정여사 빨리 안 들어오고 뭐해? 죽는 거야? 아이 죽긴 누가 죽어? 나 쓸리고요. 오방 갈 거야. 기다려. 어 고맙다고 말씀드려. 잘 먹겠다고. 응. 자, 내 것도 놓아. 빼지 말고. 아유, 웬 과일이야. 응? 아프겠어. 아, 나 감사해서 죄송한데. 그래, 그래. 쓸리고요. 오방 갈 거야. 쓸리고요. 무슨 저런 여자가 다 있는지 몰라. 응? 허구한 날 남자들이랑 어울려 놀면서 자식 도시락도 안 싸줘. 아유, 애가 불쌍하지. 애가 불쌍해. 엄마, 나 내일 김밥 좀 많이 싸줘. 남기면 어쩌려고? 친구들이랑 나눠 먹게. 알았어. 기왕이면 좀 태워주지. 그래, 그럼 타. 아유, 내가 이럴 줄 알았다. 이럴 줄 알았어. 야, 이현수, 일어나. 안 일어나? 왜 그래? 지금 몇 시인 줄이나 알아? 일요일인데 늦잠 좀 자면 어때서 그래? 오, 2시야. 밥은 먹고 자는 거야? 야! 아이고, 아이고. 내가 안 깨웠으면 자다 굶어 죽었겠다. 웬만하면 엄마랑 합치지. 우리 엄마랑 같이 산다고 내가 밥 얻어먹을 거란 보장이 어딨어? 그래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. 그럼 어떡해? 네가 와서 밥 해주고 살림 살아주고 할래? 어. 내가 할게. 뭐? 뭐? 너 뭐라 그랬어? 누구랑 결혼을 해? 왜 그래? 현수랑 결혼하겠다는데. 너 미쳤어? 너 걔 엄마 몰라? 아유, 내 살다 살다 그렇게 이상한 여자는 보다 처음 본다. 아니, 내가 현수랑 결혼하지. 현수 엄마랑 결혼해? 현수 엄마가 네 시어머니야. 응? 시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데. 아, 당사자보다 더 중요해? 난 현수밖에 몰라. 우린 10년이 넘었다고, 엄마. 10년 아니라 20년 산 부부도 잘만 헤어지더라, 응? 예, 너 나이 이제 23이야, 응? 요즘은 33세도 결혼할까 말까 한다는데 네가 뭐가 답답해서 벌써 시집을 가? 현수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출근한단 말이야. 집도 엉망이고. 난 현수가 제대로 된 밥도 먹게 해주고 싶고 빨래도 해주고 싶어. 청소도 해주고 깨끗한 이불도 덮고 자게 해주고. 네가 소냐? 이래주러 시집 가게. 아이고 정말 철떡스념. 아유. 아유, 그래.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니? 재미있었어? 네, 잘 다녀왔어요. 우리 현수 잘 부탁한다. 내가 이혼하고 혼자 벌어서 키우느라고 제대로 돌봐주질 못했어.
현수 왔다며? 어. 어디 새 신랑 얼굴 좀 보자. 안녕하세요. 아유, 이렇게 야무진 아가씨를 얻었으니 네 엄마가 이제 한시름 났다. 사실 네 엄마가 홀몸으로 너 키운다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니? 응? 너 그거 잊으면 안 된다? 아, 그런 소리는 하지 마. 사실 내가 해준 게 뭐 있다고. 나이가 들다 보니 이것저것 걸리는 것도 많고, 하, 후회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, 특히 우리 현수한테는. 새삼스레 왜 그래요? 그만 가. 잘 보여요. 아, 그래, 도대체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퉁명스러워? 좋은 얘기가 나오겠어? 물론 자기가 어머니적 못 받은 건 아는데 그래도 어머니인데 좀 잘해드려. 내 말이 그 말이야. 다른 사람들은 저 나이에 남편이랑 자식들이랑 오순도순 잘 살 텐데 저게 뭐야. 엄마 생각만 하면 밉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미치겠다 정말. 자기가 정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 되잖아. 그러고도 싶지만 난 자신 없어. 우리 엄마가 보통 유별난 사람이어야지. 어머니도 나이가 드셨는데 이제 좀 바뀌셨을 거야. 나중에 우리가 애 낳고 직장 다닐 때를 생각해봐. 우리 형편에 다른 사람 쓰기도 그런데 어머니가 와 계시면 좋잖아. 엄마가 싫다고 하실 거야. 집에 매여 있으면 병나시는 분이잖아. 가자. 집이 참 좋다. 아담하고 너무 좋은데. 어머니, 자유롭게 사시다가 집에서 설마 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어떡해요? 나 옛날 생활 다 청산했어. 놀아봤자 남는 것도 없고. 늙어서 그런지 이젠 체력도 안 돼. 이제는 너희들 수발하며 살 거야. 저기, 어머니, 제가 좀 소홀하더라도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세요. 걱정 마. 내가 그동안 바빠서 그랬지 작정만 하면 살림도 잘해. 두고 봐. 어머니, 뭐 하세요?